환영 친구들, 오랜만에 돌아온 픽스아크입니다. 픽스아크인데요 여러분, 지난번만 해도 저희 집 주변에 브론토사우루스 크다란 애들 있잖아요. 크다란 애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브론토사우루스가 싹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있다가 없으니까 뭔가 좀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가 못했던 바다라고 해야 되나요? 호수인가? 하여튼 이 바다랑 저 밑에 있는 동굴을 좀 많이 탐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집을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다가 베이스 캠프를 하나 차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수중집입니다. 수중집. 피라냐가 잔뜩 살고 있는 이곳에 저희 집을 지어놓으면 죽었을 때 아이템 회수하거나 이러는 게 좀 쉬워지긴 하겠죠. 자, 물속으로 가면 저 피라냐가, 욕심 많은 피라냐가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피라냐를 피해서 일단은 기지를 잘 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이게 약간 다리처럼 쫙 놓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집안을 다려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재료를 모아야 되겠죠. 물에 닿는 표면은 나무라면 안 되겠죠. 왜? 나무에 물이 닿으면 계속 썩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돌로 인공섬을 딱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무로 집을 지으도록 할게요. 일단은 돌을 캐야 되겠죠. 깜짝이야. 아 뭐야, 왜 들어와 있어 이거. 이 자식, 이거 나의 고기가 되고 싶니? 커피베리 먹여서 조련. 조련해볼까요? 금방 조련되네. 심심한데 얘나 조련하면서 돌 캡시다. 깜짝 놀랐네요. 사양이 있어가지고 귀신인 줄 알았어요. 토끼 한 마리. 왕 토끼 토끼야. 아, 왕관의 멤버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 지금. 자, 여기부터 쑥 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공섬을 딱 만들어서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돌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돌을 다시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이거 상당한 노동인데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섬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게임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인데 왕룡아리가 고생이 많다. 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목재 집을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시 나무를 캐와야겠네요. 미안하다 왕룡아. 목재 집안 싹싹싹싹 빠르게 스피드하게 좋아요. 이렇게 한쪽에다가 딱 완결했고요. 자, 여기다 벽 지어야 되겠죠. 벽 놓고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제 문 하나 만들고. 엥? 아, 나무 문 두 칸짜리였어요? 아, 왜 이렇게 크지? 아, 잠시만요. 그러면은 자, 주워야겠네요. 돌려야 되는데. 오케이. 아, 이렇게. 아, 뭐야, 아, 목재문 되게 크구나.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야, 집 넓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집을 그냥 1층으로 하긴 좀 그래요. 2층 3층까지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돼. 2000 years later. 자, 일단 이렇게 우리 탐사기지를 완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 힘들었어요. 자, 1층을 보면은 짜라라라 짠. 1층 창문이 뭐 엄청나게 많고요 그죠. 이거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이쁘죠. 그리고 2층에 이렇게 딱 복층 구조로. 여러분 진짜 요즘 부동산에 핫한 게 복층 원룸 아니겠습니까? 복층 원룸 구조로다가 싹 여러분들 안 떨어지게 이렇게 싹 난간까지 완공해놓는 클래스. 아, 좋아요. 여기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서 옥상에서 여러분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물건들은 완공해두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완공을 해놨어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데미지 날라나? 아, 자, 이렇게 물속으로 떨어지면은 데미지도 안 달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심해를 탐사할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뭐야, 왕토끼 왜 저기 있냐? 왜야, 뭐야, 왕토끼? 헤이, 왕토끼가 왜 수면에 있죠? 여기는 피라냐가 많은 곳인데. 얘야, 꼈는데 이 친구? 피라냐 아직 안 왔죠? 구해줍시다. 오케이, 구했어요. 아이, 이 녀석 이거 이상한 친구네 이 녀석. 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다시 막아주고요. 안 막아지네? 여긴 뭐지 근데? 헐! 왕토끼 구하려고 구멍을 뚫으니까 여기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랑 똑같이 물이 퍼지다가 마네요. 다행입니다. 여기 물 끝까지 퍼졌으면 완전 여기 물로 잠겼겠는데요. 그러나 여긴 동굴이고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소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올라가죠. 네. 이상한 소리 들려. 이상한 소리 들려. 왕토끼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왕토끼 올라가. 집으로 가, 집으로. 죽기도 되냐? 죽기. 아, 죽어요? 아, 죽은 거예요? 아하하하하하. 아, 구출을 했습니다. 토끼 구출 작전이죠? 아유, 왕토끼 이 녀석.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머리 위에 올라갔어. 아유, 왜 따라다녀, 왜 그러니까. 내려가. 내려가, 왕토끼. 이거 어떻게 내보내요? 이거 어떻게 내보내지? 왕토끼 내려가! 요 녀석 이거 무서워가지고 계속 머리 위에 있는 거 보소. 야, 내려가 임마! 아, 그래 알았어. 나 이제 심해 탐험 갈 건데 너 그냥 머릿속에 그냥 따라다녀라잉. 난 모른다. 자, 내려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심해 탐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물속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어떤 식물이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캐가면 안 되나? 어, 안 캐시네. 오케이, 캤다. 어, 산호네요. 산호 좋아요. 얘는 못 캐요. 얘는 뭔데? 아, 이 산호구나. 오케이, 산호 같은 걸 싹 캐가지고 장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수컷 초롱아기. 아기도 살아 여기. 아유, 무섭다, 무서워. 어, 피라냐, 피라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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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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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이런 식으로 어, 피라냐들이 접근해도 바로 이제 이렇게 어, 피난을 할 수가 있죠. 어, 깜짝이야. 괜찮니, 토끼? 넌 왜 그렇게 매달려 있냐? 이상한 녀석. 하여튼간에 어, 탐사 기지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심해 탐험하고 동굴 탐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을 팡팡 누르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번 컨텐츠에서 보도록 하죠. 왕룡이 대 인사 준비하고 친구들 왕룡!